그래서 나는 그 당시 조국 수석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잘 판단하겠지 하고 그 밑에 했는데 그거 하나로 나는 윤석열이 괜찮은 사람을 봤지 문재인 정부의 검증 시스템을 믿고 내가 오죽하면 뉴스타파 취재까지 응징 취재까지 갔었잖아요 윤석열 비판한다고 내가 아니, 정말 때리 죽일 놈이에요 나 마저 죽어도 싸다니까 박지원이가 2013년도 국정감사할 때 윤석열한테 당신 작년에 감찰 받았죠? 요즘 페이스북이나 미디어워치 네. 기사를 퍼올리지 않아요? 네. 전부 다 나한테 상소리 않고 가짜뉴스다 이거야 가짜뉴스다 막 금방 댓글이 100여 개씩 달려 그러면 하나 골라다가 주고받고 막 야 이래도 가짜뉴스냐? 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거기다 나는 놈이다 있어 야 정대태 지금 적폐청산을 놓으면 윤석열밖에 없지 않냐 나보고 이해를 하라 이런 얘기야 야 그래서 야 한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윤석열은 지금 이명박 박근혜 배신한 놈인데 누군가 또 배신한다 내일아 난 정 회장님이 원망스러워요. 예, 조국 소호 집회하기 전에 예, 우리가 윤석열을 막 한참 잘한다고 할 때 나를 찾아와가지고 그 끈기 있잖아요. 백은정이 너 이리 와봐 이놈의 새끼. 예. 너 윤석열이 이 더러운 놈인데 너 왜 윤석열 잘한다고 그러냐 그러고 역사를 자꾸 한바탕 싸움을 했으면 자료를 보여주고 예, 양재택에 참노로 던 거 등등 보여줬으면 내가 예, 조국 소호 집회 때도 윤석열의 비리를 까발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국회를 향해서는 윤석열 탄핵을 요구했을 텐데 왜 그때는 나를 무시했죠? 서울의 소리를 나 잘 기억해봐요 상나무 밑에 우리가 막 상나무 밑에다 차 대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했죠 뭐 거기서 내가 얼마 얘기했고 이쪽에 그 10번 출구 쪽에서 내가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윤석열 구속 이런 더러운 놈이라고 막 그거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올려주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백은종을 저기 무시하고 서울의 소리가 저건 뭐 인터넷 열로 힘이나 있겠냐 그러고 안 온 거 아니에요 성나무 밑에서 내가 얘기했다니까 얘기를 해도 좀 제대로 했어야지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이 얘기하면 되고 그 자료도 보여주고 같이 구구절절 자료 이렇게 보여주고 자, 했으면 운명이요 이게 다 정 회장님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 되기 전에 서울의 소리를 찾아와서 이거 윤석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두 시간만 했더라면 그 자료 보고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문재인 정부 내에서 내가 끝까지 윤석열을 파면시키든 탄핵을 시키든 하는데 앞장섰을 텐데 나는 윤석열이가 저기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무슨 뭐 검사가 기소권 갖고 뭐 하면 깡패지 검사 이런 얘기가 진짜인 줄 알았더니 예, 아무튼 저도 윤석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분 나는 그 당시에 윤석열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만 해도 내가 문재인 대통령 또 조국 수석 이런 사람들이 오죽 알아서 검증했겠냐 나는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청와대 수석이 조국 수석이 있었잖아 그 외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윤석열의 비리를 지금 그 X파일을 그 문재인 정부에다도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7월 12일날 근데 그런 걸 싹 무시하고 왜 검증 시스템이 작동을 안 했냐 검사 웬만한 중견 검사한테만 물어봤어도 예, 윤석열이는 양재택의 첩을 꿰차고 산 놈이다 이렇게 다 알 텐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그 인사검증 시스템이 먹통이 컴퓨터로 말하면 전기가 나가버린 상황이 아니지 그래서 나는 그 당시 조국 수석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잘 판단하겠지 하고 그 밑에 했는데 그거 하나로 나는 윤석열이 괜찮은 사람을 봤지 검색도 안 해봤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차라리 검색이라도 좀 해봤으면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죠 그때 그러니까 네. 윤석열하고 되게 싸움이 붙은 것은 네. 2011년도부터요 저거 예, 하다가 예. 결정적으로 2013년도 징계 1개월 정직 1개월 먹였죠 예. 먹이고 유배되겠죠 유배돼서 갔죠 예. 그 후에는 누구하고 했냐면은 미디어 변희재가 미디어워치 대표 아니에요 아, 변희재하고 하니까 내가 다 안 쳐다봤지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변희재는 나하고 철찬이 원수고 그러니까 아니 들어 변희재하고 들어. 방송을 하는데 더 안 쳐다봤겠지 그러니까 변희재하고 찾아오지 변희재하고 미디어워치하고 JTBC 손석희하고 싸울 때 네. 거기서 제 사건을 막 그 저 취재해가지고 올려요 네. 네. 박지원이가 2013년도 국정감사할 때 윤석열한테
당신 작년에 감찰 받았죠? 그 영상까지 다 해서 쭉 올리거든. 그런데 요즘 페이스북에다 글 하나 올리지 않아요. 미디어워치 기사를 퍼 올리지 않아요. 전부 다 나한테 상소리는 않고 가짜뉴스다 이거야. 가짜뉴스다. 막 금방 댓글이 100여 개씩 달려. 그러면 하나 골라 한다가 주고받고 막 야 이래도 가짜뉴스냐? 하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거기다 나는 놈이다 있어. 야 정대택 뭐 지금 적폐청산을 넘은 윤석열밖에 없지 않냐? 나보고 이해를 하라 이런 얘기야. 야 그래서 야 한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윤석열은 지금 이명박 박근혜 배신한 놈인데 누군가 또 배신한다. 이놈은 지 마누라한테 충성한 놈이다. 네 그랬어요? 윤석열이가 제가 막 그 윤석열 집으로 저 편지 보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각 씨가 벌벌 떨을 거 아니요? 예? 그때 동거녀요. 동거녀. 결혼식 하기 전이니까. 윤석열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예. 내가 조직은 버려도 너는 버리지 않는다. 하여튼 뭐 지나간 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나서 지나가 보면은. 우리나라에 네. 어떤 지금 현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정대택 회장님이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검증 시스템을 믿고 검색도 안 해보고 내가 오죽하면 뉴스타파 취재까지 응징 취재까지 갔었잖아요. 윤석열 비판한다고 내가 아니죠. 정말 때리 죽일 놈이에요. 나 마저 죽어도 싸다니까. 최린 내가 33인 중에 하나 최린 선생이 반민특위에서 잡아서 고문은 시지하니까 아. 나를 광화문 내거로 내다놓고 돌로 쳐주게 달라고. 내가 윤석열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건 나는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렇지만 윤석열한테 속아서 그걸 제대로 간파를 못하고 윤석열을 응원하고 윤석열의 힘을 실어준 부분에 대한 나의 반성 때문에 내가 알다시피 날마다 그 더 무더위를 무릅쓰고 뛰어다니는데 윤석열한테 속았거나 알고도 넘어간 분들 이런 분들 집회에 나와서 나랑 좀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나 속죄해야죠. 나는 나라와 민족한테 윤석열 때문에 죄를 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 짓게 만든 약간 0.1%는 정대택 회장의 책임도 있다. 그 당시 나를 좀 설득하고 저 아셨어요. 내가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일과 이명박을 10년 걸려서 감옥 보내 박근혜 탄핵 집회하고 이거 알았어요? 잘 몰랐죠? 그 잘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나를 좀 왔을 텐데.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백은종 검색을 안 해봤고 정 의장님은 나는 정대택 검색을 안 해본 거야. 저는 그때 저 인터넷에 검색을 그때 한번 해봤으면 신문고 뉴스 추광규 대표를 통해서 알았거든 우리가. 에. 국회의원에 관해서. 그래서 추광규 대표를 통해서 백태 대표님 소식을 들면은 엄청나게 힘들게 싸우고 있다. 네. 힘들더라. 그런 얘기만 들었어. 근데 그때 내가 왜 백 대표님을 가까이 못 했냐면은 그때 막 벌금 얼마씩 나와가지고 누가 하고 할 때잖아. 네. 나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까.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까. 에이. 내가 어디서 보면 저 마치도 보면 내가 피해야 되고 그랬어. 솔직한 말로. 아 그래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하나 모든 말과 행동들이 후위로 되는데.